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5월 소식을 전해드릴 생활보장과 강경원, 홍보정책과 김민주입니다. 파란 하늘만 봐도 너무 기분 좋은 가정의 달 5월이 왔는데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데도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놀러가지 못해서 진짜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화창한 봄을 지금 당장 누리긴 어렵지만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꾸준히 지킨다면 곧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자! 아자! 응원하며 2021년 5월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민주씨. 네. 전입신고나 인감증명서 발급 같은 민원 처리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무턱대고 오래 기다린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가뜩이나 바쁜 날 대기 번호판에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인 적 물론 있죠. 민주씨처럼 민원창구 앞에서 긴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5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대기 현황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20개동 주민센터의 대기 인수, 호출 번호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이제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대기 시간에 맞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 서류 발급 받으세요. 운전이 어려워 지갑 속에만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께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직접 본인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한 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1,000명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서 교통카드도 받고 안전하게 대중교통도 이용해보세요. 요즘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늘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이에요. 그래서 강서구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등 6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30곳을 대상으로 캔, 유리, 또 플라스틱 비닐, 종이, 무색 투명 페트병 6개 품목에 분리배출 수거함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마감되기 전에 전화로 얼른 문의 주세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도 실시됩니다. 외부 균열 등 안전 취약요소 점검 후 취약 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정밀 점검까지 안내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집이 대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미리미리 점검받아보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들이 멈춘 상황이 답답하고 울적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죠. 제가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블루, 지친 마음,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마음 건강검진 상담 지원 무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약제비를 제외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최대 3번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전에 지정된 10개 의료기관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허준박물관 연계 체험 강좌, 강서 50플러스 센터 온 오프라인 정규 강좌 등 다양한 강의 정보와 따뜻한 강서의 소식들도 강서 까치뉴스 5월호에 담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지면으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강서는 지금이었습니다.